하트 이거 뜨거 하트 이거 뜨거 하트 어! 어, 이제 가서 먹어볼까? 어! 와! 추운 겨울 여러분의 시린 마음도 오늘 따뜻한 문화 소식들로 불어드릴게요. 네, 현일생 작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야, 제가 오늘 처음 뵙잖아요. 근데 사실 그 전에 네. 신문 기사로 뭐 이렇게 많이 접했었어요. 어떤 네. 사연을 가지시고 이렇게 살아오셨는지 접했는데 네. 그 10년 넘게 이 사진들을 찍어왔던 걸 이번에 전시회를 하신다고요. 저는 이제 그동안 이제 흑백 사진만을 고집하면서 제주의 우리 어머니들의 정신, 그 바다에서 일하시는 해녀 삼촌들의 네. 그 마음, 뭐 떼약볕에서 이제 밭딜 나시는 우리 어머니, 그리고 그걸 갖고 5일장마다 5일마다 전전긍긍 돌아다니시면서 진짜 보따리 장사를 하시는 우리 그 어머니들의 마음, 그 정신을 제가 찍으려고 그렇게 찍어왔고, 그 요번 전시는 제가 좀 외도를 했어요. 사실은 제가 이제 전국에 절집에 기차 타고 가서 절집에 가서 이제 공양주 보살님한테 부탁해서 이제 하룻밤 자고 네. 이제 밥 얻어 먹고 뭐 이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뭐 불교신자라고 얘기하겠지만 이제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좀 나일론 제가 예예 좀 예 그런 예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요라인이시라고 합니다. 예 제가 공부를 제대로 하지는 못했지만 그 절집에서 마음의 위안을 되게 많이 받았고. 아 근데 그 후에 한 4, 5년 정도 후에 가보니까 그 절집에 들어가는 그 일주문 아시죠? 그 일주문이 엄청나게 큰 뭐 청와대에 들어간 그런 되게 묵직한 그런 건축이 하나 생긴 거예요. 그 정말 천년고찰이 있었던 폐사지에 남아있는 그 유물과 유적 그런 느낌 이런 걸 기록해야 되겠다는 예, 위기의식을 느꼈어요. 옛 절터 그 자리의 미학 여러분 많이 와주세요. 작가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니 진짜 카메라 도니까 갑자기 지금 굉장히 고급스러운 컨셉으로 오셨어요. 아 그러세요? 네. 원래 이 컨셉이에요. 우아함이. 우아함이. 작가님 있잖아요. 진짜 오늘은 조금 정말 그 젊은 시절에 30년이든 40년이든 자기 본업의 분야에서 충실하셨다가 문예로 등단하시고 사진에도 등단하신 이런 분들 좀 귀한 분들 모신 자리 같아요. 아우. 이번 시집도 미역찜 지고 오신 바다. 요게 네. 딱 봐도 그 물질을 하는 우리 해녀분들의 네. 어떤 소재를 담지 않았나. 네. 제가 그 어머니 임신했을 때도 해녀 물질을 했을 때도 제가 임신 상태의 뱃속에 있었고 또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자란 것도 바닷가 그 해안마을에서 자랐고 해서 제 내 몸속에는 어떤 출렁거리는 어떤 그런 은율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. 네. 너무 표현 좋으세요. 네. 그 출렁이는 음유를 네. 어렸을 때부터 배 안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타고났고 작가님 이번에
굉장히 시들이 많잖아요, 이 안에. 네. 이 시집 중에서 조금 애착이 가는 그런 시 있으면은 편안하게 우리 진짜 이 아름다운 겨울에 어떤 청취를 느끼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? 그래요. 오늘 바람도 불고 바람 하면 또 성산포, 성산포 하면 또 바다, 바다 하면 또 해녀. 이렇게 연관이 되잖아요. 그래서 오늘 시는 바람을 제편에 두고 한번 파당도 한락산치로 파도 넘어 들려오는 그 목소리 젖은 바다 큰년아 잘이시냐 이서방도 잘이시냐 80생 어머니 바다가 찰싹찰싹 거린다 두 달째 금지하던 소라하치 시작날 두 달 동안에 이제 물질을 할 수 없었던 그 소라를 캐내는 시작날. 예. 소라를 원래 못 캐다가 이제 캐게 되는 날. 네. 진짜 외부인들께서 육지분들이나 뭐 다양한 분들이 이런 제조를 잘 모르다가도 네. 요 시집을 읽다 보면은 아, 요렇게 쓰시는구나. 이게 진짜 어떤 그 삶의 터전의 그 목소리 그대로구나. 저는 이 시가 뭐 작품성, 예술성을 제가 뭐라고 이제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지만 기록을 해 두는 그런 게 또 특히 저는 이 해녀 그 해치, 미역 해치라든지 아까 소라 해치할 때 애기 업계를 했었거든요, 어렸을 때. 그랬었기 때문에 그때 경험했었던 그 체험들을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도 참, 저희 한 의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, 이렇게 완성을 하게 됐습니다. 이야, 마지막으로 이 시집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느끼시고 바라셨으면 좋겠는 말들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주도 경제를 지탱해왔던 제주도에 해녀의 딸, 해녀의 아들이 아닌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로 이제 어떤 독자들이냐면 어머니가 해녀셨던 그런 독자들이 이 책을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. 미역 찜지고 오신 바다 많이 읽어줘요.